7월부터 원천 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천 징수세액의 비율을 80%와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천 징수 방식을 개정해 연말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세액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급여 지급일 전날까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1, 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특별소득공제도 소득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7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